반갑습니다. 좋은 아침입니다. 울산의 조이카 오디오입니다. 자, 오늘 작업은 어떤 작업일까요? 소렌토 차량에 앰프론 포칼 2.750 브릿지했을 때 750W 자 포칼 25FE RMS 300 맥스 파워 600 자 그렇다면 앰프 출력은 충분하겠죠. 거기다 포토박스면 더 좋고요. 자 지금 오늘 들어가는 게 포토박스입니다. 튜닝 포인트는 38, 37 고개에서 튜닝을 했고요. 베이스는 상당히 고개에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.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 양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작업은 뭐 다른 데서 하셨다 그래요. 어딘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자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. 예. 그 다음에 그 우퍼가 조금 너무 약하다 이제 고객에서 그렇게 또 전화로 요청이 왔어요.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해본 결과 앰프가 좀 약해요. 그럴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이제 앰프가 P2 앰프라는 건데 그걸로 이제 포카를 또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하고 이제 이렇게 미팅하다 보니까 P2 앰프 가지고 포칼 맥스 600 치기에는 좀 그렇죠. 그거는 뭐 누가 봐도 좀 약한 거는 맞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러면 앰프를 포칼 2.75으로 들어가고 우퍼를 25FE로 갑시다. 라고 제가 권장을 해드렸습니다. 자, 작업은 MCB 무수웨이, 그 다음에 이제 Q1 작업을 잘 하셨어요. 이거는 어디서 작업을 하셔도 작업은 누구나 할 수 있죠. 그러나 중요한 건 튜닝의 관건이니까 저희가 튜닝도 같이 겸해서 작업을 합시다 해서 우퍼 앰프와 다른 것도 봐드리면서 튜닝도 저희가 같이 진행했는데 EQ를 너무 많이 손을 대놔서 그 부분에 약간의 음이 나오는 대역이 있고 안 나오는 대역이 있었어요. 왜냐하면 Q1을 할 때는 앞에 SPDIF 광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자 그럼 플랫하게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그 플랫하게 음원을 너무 EQ로 까거나 많이 올렸을 경우에 변색이 됩니다. 그거를 저희가 작업하면서 다 찾아서 튜닝해 드렸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서브프에서 나오는 음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해결했습니다. 자 그거는 포칼 앰프와 우퍼 앰프의 콜라보 조합이죠. 조합 아주 멋진 조합을 해서 튜닝을 또 해드렸습니다. 자 양산에서 이렇게 또 멀리까지 뭐 또 내려와 주시고 저희를 믿고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튜닝한 것에 어떤 마음에 안 들다든지 문제 될 때는 저희들이 튜닝을 봐드립니다. 그것도 한 세 번 정도는 무료로 예 봐드립니다. 그렇다고 해서 평생을 무료로 봐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. 자 튜닝은 두 번 안에 다 끝나지만 세 번을 잡아놓은 이유가 혹여 음악 듣는 어떤 그 스탈렛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부터 저희가 참고를 하고 세 번을 잡아놨습니다. 자 포토박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3번에서 주문을 해서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 3번 사장님이 박스를 정말 잘 짜거든요. 그 사장님하고 저하고 조율을 해서 포칼 F25FE 여기에 맞는 최적을 저희가 두 번 수정했습니다. 해서 결국은 다 찾아냈는데 우퍼박스가 정말 예술입니다. 베이스가 하드하면서도 때로는 소프트하게 아주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게 앞에 소리에 간섭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만드는 겁니다. 우퍼 가격이 싸다고 해서 얕볼 게 아니에요. 박스와 튜닝 그 다음에 포토박스와 조합을 잘 이뤘을 때 정말 좋은 음악이 나거든요. 그거를 무시하고 튜닝할 수는 없습니다. 그거를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어떻게 작업하느냐가 관건이겠죠. 자, 저희 유튜브를 계속 보시면 포칼 2.750과 포칼 우퍼가 가장 많이 나가는 걸 아마 보일 수 있을 겁니다. 왜냐하면 우퍼든지 뭐든지 비싸다 좋은 건 아니에요. 우퍼가 맥스 600W라 그러면 앰프는 708W 이어줘야만이 정말 제대로 된 우퍼의 질감과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 않고 우퍼의 맥스 파워도 안 되는 뭐 600W인데 450W, 500W 치면 원래의 갖고 있던 소리는 절대 안 납니다. 예, 그 점 참고하시고 저 유튜브 이렇게 또 시청해 주시고
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. 꾸준하게 좋은 걸로 또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 다음에 또 한번 좋은 걸로 한번 더 만나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